방송인 겸 성우 서유리가 방송 중단을 선언함과 동시에 회사 로나 유니버스의 지분과 갈등 상황을 폭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송인 서유리는 지난해 로나 땅이라는 이름으로 버추얼 스트리머 활동을 시작했었는데요. 지난 3월에는 남편 최병길과 함께 주식회사 로나 유니버스를 설립했고 3개월 전부터 버추얼 걸그룹 로나 유니버스 멤버로 데뷔해 활동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마지막에 제 스스로 이겨내지 못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하고 무너진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돌연 스트리머 활동 은퇴를 선언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일 서유리는 아프리카 TV를 통해 방송을 진행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서유리는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터졌다. 방송에 못 돌아올 것 같다고 우는 때 궁금증을 안겼죠. 서유리는 20-30대 때 내 모든 걸 바쳐서 마련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내가 로나 유니버스를 한다고 털어넣었다. 그런데 내가 로나 유니버스에 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껏 대주주인 줄 알았던 서유리는 나 빈털털이다. 어제 물어봤는데 지분이 없다더라 라고 토로했죠. 그러면서 서유리는 그냥 열심히 한 거밖에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됐는지 모르겠다라며 로나 캐릭터도 회사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만든 건데 이것도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다. 남은 게 하나도 없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믿었는데 다 통수 맞았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서유리는 멤버들한테는 죄가 없다. 멤버들은 나 보고 계약했지 회사 보고 계약한 게 아니라며 우리 멤버들은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서유리의 폭로 방송 이후 논란이 일자 로나 유니버스 측은 2일 팬카페를 통해 공지문을 올려 서유리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로나 유니버스 측은 서유리님의 투자 및 지분 관계 등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서유리님 및 소속 아티스트분들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왜 턱형이 떠오르는 걸까? 그럼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망한 거임? 힘내세요 서유리님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